기출, 기출 OX, 기출 변형.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요건 설명 저한테 꼭 들어야 됩니다. 자, 여러분. 여기서 이제 기출은, 이제 메인이 요둘 중에 하나입니다. 둘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. 요 1200제를 지금까지 이제 정석. 요게 이제 콤팩트 버전이었는데, 요즘 최근 5년 사이에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, 오히려 요게 메인. 요게 이제 좀 심화 버전. 뭐, 요게 콤팩트 버전. 뭐, 이런 정도가 될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은,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은, 사실 지금 출제 경향으로 보면, 최근 5년 동안 계속 쉽고 평이하고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, 이 800제나 400제도 충분히 95점 만점 맞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. 오히려 지금 여론은 1200제가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, 24년 시즌부터는 얘가 메인이 아니고, 1200제가 메인이 아니고, 800제가 메인이고, 요게 약간 기출 심화 버전. 요게 기출 콤팩트 버전. 요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. 자, 그런데, 쌤, 뭐 문제가 다, 기출 문제가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? 맞죠? 기출 문제는 다 거기가 거기죠. 근데, 요 기출엄선 800제가 제가 이제 메인이라고 그랬잖아요. 요거는 이제 요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. 요게 이제 지난 6년 동안 자, 지난 6년 동안 공시 기출. 자, 공시 기출인데 한 3분의 2는 우리 국가직 지방직 위주예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법원직이나 뭐 계리직, 소방직, 뭐 그다음에 경찰 기출도 약간 섞여 있습니다.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역대 기출 중에서 쭉 이제 1200제를 이제 엄선한 거예요. 근데 여기는요, 조금 어려운 문제도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칙이 뭐냐면은 여기는 같은 주제, 예를 들어 같은 주제라고 하는 게 이제 이황, 이. 자, 여기는 같은 주제가 8번까지 반복합니다. 알겠죠? 대동법 문제도 8문제, 최대 맥시멈. 근데 이게 뭐냐면 역대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기출문제 쥐어짜면 한 4,500문제 정도 되는데, 대동법 문제 몇 문제일 것 같아요? 20문제 넘어요. 근데 그 20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은, 최근 기출 위주로,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위주로, 문제 퀄리티가 좋은 위주로 8문제를 뽑아서 수록한 게 이거예요. 그럼 800제는 뭐냐? 4문제까지. 같은 주제를 4문제까지. 이황 문제가 4문제, 이 문제가 4문제 이상 안 씻는다는 거지. 원래 우리 기출 계속 반복되거든. 그다음 이제 기출 엄선 400제는 요걸 같은 주제를 두 문제까지 실은 거예요. 그래서 쌤, 여기 문제가 다 겹칩니까? 겹치죠. 이 1200문제 중에서 400문제 날리고 겹치는 주제 조금 날리고 자, 주제별로 엄선한 게이 800제예요. 요 800제를 또 절반으로 줄인 게 400제입니다. 쌤, 저는 뭘 해야 됩니까?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? 메인이 800제입니다, 이제. 800제 봐도 95점 만점 맞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. 단, 두 번, 세번 봤다는 전제 하에. 저는 같은 기출을 네 번, 다섯 번 보지 말자는 주의입니다. 한두 번, 세번 보면 돼요. 근데 이제 기출 1200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좀 여러분들 중에서 큰 높은 직렬을 준비하거나 마음에 좀 약간 좀 뭡니까?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, 완벽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은 1200제 보는 게 좋아요. 알겠죠? 그 다음에 이제 기출엄선 400제는요, 뭐 재시생들, 또는 뭐 다른 쌤 기출을 풀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사람들한테는 추천을 하지만, 요건 너무 좀 이렇게,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요걸 가지고 준비하기는 조금 불안감이 좀 있을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요걸 메인으로 한다, 앞으로는. 아시겠죠?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 이제 기출 OX나 기출 변형은 뭐냐? 요건 사이드 강좌예요. 뭐, 해도 좋고, 안 해도 좋고. 알겠죠? 근데, 누구한테 추천하는 거냐? 다 이유가 있죠. 기출 OX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, 이렇게 반복 훈련용이에요. 반복 훈련. 뭐, 우리가 뭐, 수업머리가 그렇게 샤프합니까? 뭐 강의 한두 번 들었다고 뭐 기출 문제 다 풀리고 뭐 그게 뭐 잠깐 풀릴 수는 있죠. 이게 국가직 지방직까지 유지가 쭉 돼야 되는데 될까요? 또 잊어먹죠. 그래서 이제 반복 훈련 용도입니다, 이거. 알겠죠? 그다음 이제 기출 변형 600제는
국가직 지방직이 조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요거 하시면 좋아요. 요 보통 이제 800제나 1200제 하고 나서 이제 요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. 알겠죠? 그런 정도다. 문제 퀄리티는 엄청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조금 수준 있는 문제들, 어려운 문제들을 대비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요 기출 OX나 기출 변형 600제도요. 제가 지금 10년 동안 한 겁니다.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. 10년 동안 한 겁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이거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하면 좋아요. 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콘텐츠 중에서 필수는 지금 여기서 올인원하고 초시생들한테 필수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기출은 요 둘 중에 하나. 그 중에서도 추천하는 메인은 800제다. 알겠죠?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건 다 선택입니다.